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장고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사 관리 프로그램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사 관리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본 설정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학생 정보 등록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URL 컴프, URL즈 파이썬 파일과 모델즈 파일, 뷰 파일, 템플릿 파일 등을 만들어서 서로 어떻게 관계가 되고 서로 어떻게 호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 정보 보기 페이지, 학생 정보 수정 페이지, 학생 정보 삭제 페이지를 만들 텐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학생 정보 등록 페이지 있죠? 그거하고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URL즈 파일에 URL 매핑 하고요. 다음에 뷰에다가 필요한 함수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한 템플릿 파일 만들고, 작업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정보 페이지 만들기 똑같기 때문에 먼저 장표 쭉 보고 그다음에 코딩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URL 컴프 만들고요. 그다음에 뷰 만들고 템플릿 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학생 정보의 상세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 정보의 상세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정하는 페이지 똑같아요. URL 매핑, 그 다음에 뷰 가서 함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만들어주고. 그래서 학생 정보 수정은 학생 정보 등록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네임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유니크한 값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정보 수정. 학생 정보 수정도 URL 패턴과 뷰로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다음에 학생 정보 삭제 페이지 또 URL과 뷰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손에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몇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학생 정보 페이지, 학생의 정보를 상세하게 보는 페이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의 이름을 클릭했을 때 정보를 나타내는 요 부분부터 손을 대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 어디? URL 매핑으로 가라. 그래서 URL 매핑하는 방법과 여기서 그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기 템플릿 태그, URL 템플릿 태그를 넣어주겠고요. 예, 넣어주겠고. 자, 이번에는 그 학생의 상세 정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스튜던츠에 가서 어떤 거? 스튜 디테일 정보를 보라고 DET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값을 넘겨 가야 돼요. 어떤 값을 넘겨서 가야 되냐면 요 학생의 이름을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의 이름까지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가 아니죠. 여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됐고요. 그러면 URL 패턴에서 이걸 추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URL 패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URL 패턴에 가서 추가를 합니다. 자, 추가하는데 뭐라고 추가를 해야 돼요? 여기서 날라온 정의한 대로 스투 DET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스투 DET 디테일의 약자로 이렇게 정해 주겠고요. 여기는 DET가 여기서 넘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ET. 자, 이 앞부분에다가 넘어오는 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SNAME을 받기 위해서 STR NAME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뷰의 이름도 바꿔야 되겠죠. 이거를 디테일 뷰, 디테일 학생의 정보를 자세히 보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 스튜던트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됐겠고요. 다음에 뷰에다가 이거를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뷰로 가서 df 뷰에다가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이 함수는 그냥 학생의 정보,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학생의 정보만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query string 해서 student.object
점 이렇게 하나의 레코드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get을 쓰고요. 어떤 거 sName이 name하고 같은 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request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넘겨준 값도 같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name 그대로 받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컨테스트에다가 변수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인포라고 할까요? 인포라고 변수를 주고요. 네,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을 해주는데 렌더 리퀘스트 제 같이 반환해 주겠고요. 자, 어디로 어떤 템플릿을 가냐면 스튜던트는 똑같겠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이니까 디테일 스튜던트 HTML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가야 되는 게 컨텍스트 같이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디테일 스튜던트 HTML 템플릿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 파일이나 하나 복사를 해서 파일의 이름을 디테일 스튜던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겠고요. 자, 학생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학생의 정보만 뭐 뿌려주면 되기 때문에 별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튜던트 인포로 아까 왔죠. 뷰에서 스튜던트 인포. 그래서 스튜던트 인포가 있으면 그렇죠? 어떠한 정보를 뿌려줘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다 날리겠습니다. 폼은 더 필요 없겠고요. 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름 먼저, name은 student info에 계시니까 도트 접근자로 바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지, 아, 메이저가 있었고, 나이가 있었고, 학년이 있었고, 그레이드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메이저 다음에 나이가 있었죠. 나이 다음에 그레이드 그 다음에 젠더인가요? 젠더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뿌려주면 되겠고, 만약에 학생 정보가 없으면 뭐 뿌려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단 p 태그, 문단 태그를 이용해서 student 0이라고 뿌려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밑에 부분에다가 이제 그 학생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아니면 다시 학생 리스트로 가거나 아니면 신규 학생으로 갈 수 있는 메뉴를 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이라는 메뉴를 하나 주겠고요. 수정은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했고 그 다음에 수정, 삭제, 학생 리스트 뭐 등등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삭제. 그 다음에 여기는 학생 리스트. 그 다음에 신규 학생 등록. 자, 이 중에서 신규 학생 등록은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템플릿 태그 URL 템플릿 태그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레그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학생 리스트 보는 것도 우리가 이미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리스트도 이렇게 해서 레그가 아니라 수트 올이었죠. 네, 됐습니다. 저장하고 이제 서버 쪽에 가서 서버는 이미 실행을 시켜놨고요. 실제적으로 학생이 제대로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을 클릭하니까 예, 제대로 보이고요. 학생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학생 리스트 클릭하면 보이고요. 홍길순을 보고 그 다음에 학생 신규 학생 등록을 하시면 신규 학생 등록으로 가지는 것을 우리는 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하고 삭제 이제 또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그 정보 어디갔죠? 여기서 학생 수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URL 패턴으로 넘길 건지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템플릿 URL 태그를 이용을 해서 수정이니까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스튜던츠의 수정이니까 수트 모드 모디파이의 약자로 모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URL 패턴 또 바꿔줘야 되겠죠? 자, 가서 URL 또 추가합니다. 수트 모드로 왔을 때 어떻게 해라. 그래서 수트 모드로 왔을 때, 네임을 갖고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이제 모드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드. 요거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수정하는 건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리드 스튜던트 올이 아니라 스튜던트 한 다음에 이거를 한 명의 학생만 바꿔라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근데 학생 정보를 하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디테일에서 이렇게만 가면 안 되고 학생 정보를 하나 갖고 가겠습니다. 갖고 가서 스튜던트 위에서 온 인포죠. 인포 점 s 이름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받으면 얘를 갖다가 또 뷰에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 등록을 해주고 리퀘스트 하고 네임 요 네임 그대로 또 하나를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구현을 하는데 학생 정보를 일단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 정보 한 명의 정보를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위쪽에는 좀 재활용할게요.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넘겨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는데 됐습니다. 써주는데 스튜던츠의 디테일이 아니겠죠. 이제 모디파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모디파이 스튜던츠 HTML 예,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요거에 대한 또그 저기 뭐야 HTML 템플릿 문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수정하는 페이지는 신규로 학생이 등록하는 페이지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파일 중에 레지스터 스튜던트 있죠. 이거를 수정을 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모디파이 스튜던트 됐고요. 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고요. 자, 여기서 먼저 수정할 게 레지스터를 모디파이로 바꿔야 되겠죠. 모디파이로 바꿨고요. 다음에 템플릿 태그를 넣어서 만약에 if 만약에 넘어오는 값이 아까 뷰에서 스튜던트 인포였죠. 스튜던트 언더바 인포 값이 있으면 어떤 아래 구문을 실행해라. 그리고 큰 골격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end if로 조건문이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있는 경우 학생 정보를 풀어주면 될 거고요. 없는 경우는 학생 정보가 없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p 태그로 일단 없는 경우를 들어가 하겠습니다. 근데 정보가 오류가 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그 학생 정보가 0이라는 것은 뭔가 오류가 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다가 그폼 태그를 여기 부분을 똑같이 다 넣어주면 되겠죠. 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넣어주는데 여기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몇 가지 있겠죠. 자, 학생을 등록할 때는 비어있는 빈칸이면 되지만 지금 학생 등록한 게 아니라 학생의 정보를 가져서 수정하는 단계잖아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value 값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value는 변수를 쓰는 태그를 이용해서 student info의 s underbar name 됐고요. 다음에 다른 것도 다 같이 이렇게 밸류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이저니까 메이저. 다음에 에이즈 나이 나이 그레이드 그레이드 젠더는 젠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름은 수정이, 얘는 수정이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정보만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름은 요 타입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이름을 타입을 히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으로 바꾸고요. 그럼 요것도 필요 없겠죠.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요. 그 대신 화면에 이름은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름 해주고, studentInfo의 sName을 그냥 수정 못하게 일반 텍스트로 뿌려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다음에 Submit 버튼의 Register 아니죠? Modify겠죠? 그래서 Modify로 수정을 하겠고요. 자, 다음 가장 중요한 거 폼의 액션입니다. 스튜던트의 레그컨이 아니죠? 지금은 등록한 게 아니라 그 수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모드콘으로 바꾸겠습니다. 모드콘으로 바꾸고요. 네. 자, 모드콘으로 바꾸면 URL 패턴에 또 모드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URL 패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URL 패턴 넘어가서 좀 재활용을 해서, 자, 여기가 이렇게 다 필요 없겠고요. 모드콘이면 될것 같고요. 이름도 모드 됐습니다. 자, 이럴 때 뷰는 어떤 뷰를 또 실행을 해야 되느냐? 또 모드 컨 스튜던트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뷰에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뷰로 또 이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왔고요. 자, 그다음에 모드컨 그 함수에서는 정보를 갱신을 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그래서 리퀘스트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여기서 입력한 값들이 다 오겠죠. 그래서 그 값들을 이용을 해서 먼저 받은 다음에 그 값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름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고 이름부터 바꾸면 되겠죠. 아, 이름부터 계속 하나씩 이름을 저기 데이터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리퀘스트 POST 어떤 거냐면 이름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 나이, 그레이드, 젠더 다 받겠습니다. 자, 요게 메이저, 나이, 그레이드, 젠더. 예,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정보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개수로 받고요. S underbar name이
정보랑 같은 거, 네임이랑 같은 사람의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와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student query string에 s underbar name을 어떻게 바꿔요? 네임은 바꿀 필요가 없는데 사실 안 바뀐 거니까 그냥 네임도 같이 바꾸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전공, 나이, 학년, 젠더 이렇게까지 이게 메이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 메모리 상에만 데이터가 올라간 거고요. 갱신된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겠으면 꼭 save 명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작업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또 템플릿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return http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리다이렉션을 하면 되겠죠. 리버스에서 어디로 가냐면 모든 학생이 볼 수 있게 올 쪽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서버가 이상 없는지 보고요. 예, 이상은 없고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 리스트 먼저 볼까요? 자, 홍길동의 디테일을 봤습니다. 21살 2학년인데 한살 위로 다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살 3학년 네, 이렇게. 자, 홍길동 다시 들어가서 보면 22살 3학년 됐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리스트에서 홍길자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23살에 4살이죠. 4학년. 23살에 이거를 24살에 졸업반에서 뭐 5로 할까요? 예, 네, 5로 하고 송앤 과를 바꿨어요. 디자인으로 바꿨다. 그러면 예,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 페이지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뭘안 했죠? 우리가 삭제 안 했네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삭제하는 페이지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하는 페이지도 똑같아요. 학생 아까 모디파이가 아니고 디테일, 여기서 이제 학생 삭제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내가 클릭을 했다. 그러면 URL 패턴부터 손을 대면 될것 같습니다. URL. 자, student는 똑같겠고요. 여기가 수투델이 되면 될것 같고요. 값을 넘겨줘야 돼요. 뭐 어떤 값? 이런 유니크한 값을 하나 잡아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URL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또 어디 URL지 가서 패턴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어디? 그 삭제입니다. 삭제. 삭제하기 위해서 대를 하는데 앞에서 이름을 받을게요. 예, 이름을 받았고요. 삭제하는 거에 이름을 또 지어야 되겠죠, 변수를. 그래서 del studen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stu del이라고 아까 했나요? 예, stu del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자, 요 함수를 또 만들어야겠죠. del con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우는 거니까 사용자는 지워지는 과정을 못 보겠죠. 그래서 del constant로 해주고요. 자, 뷰에 가서 이 함수를 또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del constant는 이름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또 바꾸고요. 이 학생, 넘어온 학생 이름을 가지고 그 학생의 정보를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QS는 정보를 가져오는 거니까 위쪽하고 똑같겠죠. 요거를 그대로 좀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다음에 QS 삭제하는 거 delete 명령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삭제가 됐고요. 그래서 리턴을 해주는데 어디? 리다이렉트로 어떻게? 그냥 학생 정보 보는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를 해주고요. 어디로? 스튜던트 어딘가요? 헷갈리네요. 스톨이죠. 예. 스톨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다된것 같고요. 그럼 한번 템플릿 파일에서 뭐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URL 경로가 빠진 게, 여기 수정 빠졌네요. 여기 디테일에서 수정할 때는 여기죠. 그래서 요거 마저 채워 넣어주고요. 넣었고요. 삭제. 삭제도 여기. 동일한 URL을 쓰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긴 다 됐고요. 신규 학생 됐고, 그 다음에 디테일에서 됐고, 모디파이에서도 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서버 올라가 있는 문제 없는지, 아, 문제가 있네요. 모듈 스튜던트 뷰에, 여기 없다고 그러네요. 델 스튜던트가. 자, 그러면 뷰의 모듈이니까. 자, 여기에 저장을 일단 한번 해보겠고요. 저장이 안돼 있었으니까 저장을 해보고, 예, 됐습니다. 저장을 안 해서 나는 에러였고요. 자, 저장이 다 반영이 됐고요. 사이트에 다시 가서 새로 고침을 하고, 학생 리스트로 가서, 아이고, 에러가 나네요. 수정을 하는 부분에다 넣었는데, 소스를 넣었는데 그 부분에서 에러가 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S죠, S. 잘못됐네요. 소스를 카피하면서 여기 S인데 여기 인퍼라고 돼 있죠. S. 여기도 S.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홍길자라는 학생 먼저 들어가 보고요. 예, 여기서 삭제를 하면 홍길자라는 학생이 삭제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또 에러가 나네요. 에러 내용을 보면 SQS가 저장이 안 되겠다고 되네요. 어디서 저장이 안 됐을까요? 저 대해서 예, 변수명을 잘못 쳤는데 코드를 좀 재활용하다 보니까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자, 뷰에 가서 예, 요게 QS겠죠, QS.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학생 리스트 가서 홍길자 클릭한 다음에 수정. 아니, 수정이 아니죠. 삭제죠, 삭제. 그래서 삭제를 하면 예, 홍길자 학생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서버에 가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 가서 새로 고침하면 홍길자 학생이 예, 이렇게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홍길동 학생도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 삭제를 눌러볼게요. 여기서도 삭제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걸리저 모드 가서 새로 고침하면 예,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원 정보를 디테일 정보, 회원의 상세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은 총네 가지죠. 학생 정보, 데이터를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 데이터의 상세 페이지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 총네 가지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웹 서비스를 할때요네 가지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데이터 생성하고요. 내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을 때 리드에서 가져오고, 수정하고 싶을 때 수정, 업데이트 하고요. 삭제하고 싶을 때 삭제할 수 있는 것만 알면 데이터,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 내가 다 가져와서 내 마음대로 수정과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